급격히 번지면서 시기를 노려 기지의 도피를 오비탈레어 연구실로 침입했는데 이미 제때 왔네. 야, 무슨 백만장자 오는 줄 알았네. 기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스코퍼거라는 걸 먹었어. 하하, 어땠는데? 입에 좀 맞아? 그건 저기에 물어봐. 이제 곧 주모식이야. 오카다시의 데이터를 조정했어. 직접 한번 보지 그래. 우선 멀웨어가 효과가 있어. 생각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 경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들을 수 있어. 그리고 CCTV로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했지. 모두 세 놈이야. 모두 제압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당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저격수는 근처에 있어. 간단하지. 두 번째는 좀 까다로워. 올라가야 하거든. 세 번째는 저기 길을 가로지르는 육교에 숨었지. 다 왔어. 하나쿠님의 비행선은 여기서 멈출 거야. 근처 비상구는 탈출용으로 쓸 거고. 여기 이 위치들에선 추모식이 아주 잘 보일 거야. 하지만 그만큼 저격수한테 들키기도 쉽겠지. 발각되면 한 방에 끝나는 거야. 난 비행선으로 뛰어올라서 하나쿠님과 대면해야 하니까 이 정도는 네가 처리해줄 거라 믿을게. 사실 하나쿠님을 만나도 문제지. 다 이해했나? 준비됐어? 난 준비되는데 넌? 내 계획이니 난 준비됐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잖아. 네 친구 오다. 오다는 명예를 알아. 나한테 손대는 일은 없을 거야. 그건 알겠는데 우린 하나코를 기습하는 거잖아. 일리 본능과 반사신경에 달린 일이겠네. 결론은? 내가 아직 그 친구보다 빠르기를 바래야지. 몸 조심해, 다케무라. 잠깐! 지금
아가사카 사부로네. 불쌍한 양반. 이렇게 떵떵거렸는데 이제는 얼굴마담 신세라니. 당연한 거 아니야? 시대의 아이콘이었잖아. 죽었는데도 재산이 더 늘었다잖아. 회사는 그걸 또 나이트 시티 저녁에 사랑하고. 그래, 이제 우린 기업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소리겠지. 당시 회장님께서 선임 박사 제3비행대 대해서 조종사로 임명하셨습니다. 또한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강력제 CEO이셨죠. 군인, 사업가, 선비가 저 아버지셨죠. 어? 제가 전하는 메시지 끝나게 뽑기했는데 완벽한 데뷔잖아. 기업에 집은 하나도 없으면서 기업 문화에 열광하는 개돼지 같은 시민. 어디 보자. 자, 좀 더 완벽한 데뷔를 이루려면. 이건 어때요? 대박이야. 하트. 아 씨발 지리는데? 임마, 여기 나와 있으면 어떡해? 들어가, 들어가라니까! 야, 좀 봐주라. 멋지잖아. 이렇게 눈 들어가는 관중 언제 또 구경해보겠어? 어차피 액세스 포인트는 안전해. 주변에 지뢰를 깔아놨다니까. 수미로도 한번 쉬면 그냥 펑! 하고 먼지가 돼버리는 거지. 50년 전 그때는 다시 한번 태어날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가까워. 이 바로 앞에 있어. 군중을 보느라 뒤쪽은 보방비야. 순식간에 처리할게. 그래. 그럼 하나군. 아라사카 사부로. 야. 임마, 여기 나와 있으면 어떡해? 순식간에 처리할게. 풍선 판매대 옆에 수입한 약쟁이가 있다. 처리해. 순찰대, 정지! 2층 발코니에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있다. 부장한 것 같아. 중지! 반복한다, 중지! 무기가 아니다, 상한 병이다. 약쟁이로 목표 변경! 세상을 등지시.
상하는 행위이 역경을 거두고 아라사카 고수가 나이트 시티의 모두가 아까운 놈을 처치했어. 다시 한번 태어날 것 같은 곳에 벽 발코니로 뛰어올라서 엘리베이터를 타 꼭대기에 있는 육교로 길을 건너는 거야. 명심하소서. 우리는 저 사이보그 아는 놈이야. 아담 스매셔 저 개새끼. 널 죽인 놈이잖아. 저 씹새끼는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네. 저 새끼가 반가워. 반갑다고? 사브로는 이미 되졌잖아. 그럼 스매셔 저 씹새끼라도 죽여서 분을 풀어야지. 너 좋으라고? 잘못되면 나만 뒤지는 거야. 알았어. 우리의 분풀이라고 하자. 방아쇠는 네가 당겨. 파티라도 준비해 놓은 거 아니야? 씨발! 위험했어. 조심해. 놈들한테 들키면 끝이야. 내가 뭘 했어? 침묵은 금이 아니다. 침묵은 쓰러진 불꽃의 소리다. 아라사카 사부로 사장님 1142년 그 말씀 고로 수용소에서 남기신 말씀 과달칸의 섬에선 어떻게든 내려갈 방법을 찾아봐. 조심해. 그래 그렇지. 서두르지마. 네가 죽어버리면 다 끝이야. 역사상 가장 크고 위험한 방역의
CEO이시죠. 군인, 사업가. 나이트시티를 택한 것 우연이 아닙니다. 50년 전 우리의 적들은 이 도시에서 그 본색을 끌어냈습니다. 비열한 테러에서 아라사카 코퍼레이션의 인생, 나이트시티의 시민 사정, 목숨, 아라사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높게 높은 총이 도시를 군림하고 이전보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 부정하는 행위. 이 역경을 겪는 아라사카 코퍼레이션은 나이트시티의 모두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50년 전 그때처럼 다시 한번 태어날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쓰러진 불꽃의 소리입니다. 비열한 테러 행위, 아라사카 코퍼레이션의 인생, 나이트시티의 시민 사정. 군인처럼 말해볼까? 처리 완료. 라지아. 그러면 높게 방 끝으로 가면 계단으로 가는 문이 있어. 다음 저격수한테 가는 최단 경로야. 높은 곳에 있어. 계속 연락할게. 비열한 자의 보이, 오다의 통신이다. 들어. 위협 상황이 발생했다고 반송해. 하나뿐임을 대피시켜야 한다. 어서. 주요 인물 경우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 네 보스에게 뭐가 중요한지 물어봐. 아르사카의 이미 지하시력이 목숨이야. 상황은 완벽히 통제 중이다. 교신 종료. 들었나? 실전 놈들이 뭔가를 알아냈잖아. 서둘러야 돼. 아라사카 코퍼레이션의
아버지,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회장님 메시지입니다. 회장님, 얼마? 아니, 안 돼, 안 돼. 어, 좋아. 영상이랑 나머지 장비를 넘겨줄게. 당연하지. 어디냐? 빨리 나와라, 촛밥 새끼야! 이 새끼야! 어딨냐? 있을 거야. 그 길로 갈 수 없으면 오른쪽에 있는 육교로 가도 돼. 아, 비행선의 제트 엔진 조심해. 동굴이 되기 싫으면 머리를 숙여.
파이프가 튼튼해 보이네. 올라가 봐. 이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전체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있어. 비행선을 장악하려면 넷 러너를 반드시 처리해야 돼. 공포야 중이 나한테 숨어 있어. 됐어. 두 번째 저격수 위치에서 가까워. 알았어. 간다. 안 좋은데. 보이, 내가 주위를 돌렸어. 링크를 뽑아. 올해도 일하네. 좀 쉬어. 진작! 이러면 버텨봐라.
숨은 붙어 있어. 아직은 보이, 죽이지는 마. 이제 널 방해하는 건 없을 거야. 빨리 나와! 계속해. 하필 이럴 때 명예를 찍고 지랄이야. 너 운 좋은 줄 알아. 다케무라 덕분에 산 거니까. 고마움을 전하지, 부이. 아, 그렇지. 시스템에 접속했어. 하나코가 있어. 뭐 하고 계시지?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봐. 경보 해제하는 거 잊지 마.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 티켄가도 계곡을 살았다노. 오다도모 렌나코가 도레나이시. 나까 헨나와. 아래도 주시스레바. 요와사 로데이시다도 모아리루. 요와사? 다네노? 아나타노? 오레다치다. 와타시가 사가시다노와 あくまでも弟様を追悼するため。操り人形になるためじゃないわ。この見せ物ではみんなに役割がある。美智子は文句を言ってないぞ。だがお前が言うなら中止してもいい。全部やめだ。お前の安全が第一だからな。兄さん、やり終えましょう。ありがとう、花子。 せっかくの式典だ。やり終えなければ悔いが残る。 고로, 시스템이 다 막혔어. 지금뿐이야. 오토오사마. 하나코사마. 아나타와. 오유시오, 도가 하나시다키데모 오키기쿠다사이. 사부로사마와. 지네고토 코치네시나. 고레가 오레니 데키루 사이고노 고시나노데스. 사부로사마노 시니츠이테 신지치오 아카스코토가. 하나코사마, 불효하다라키타카리마센. しかし… ブイ! 도망가! しばい、しばい! 진짜 쏜 거야? 어짓을 했더니 젖된 거야! 못 믿을 새끼 같았어. 목줄을 잡고 있어야 했다니까. 정신 나갔어?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일단 만나자. 어딘데? 바인 스트리트에 있는 빈 아파트에 있어. 2층 303호야. 네 번 두드려. 서둘러. 깔려 죽나 했네. 갈비뼈가 아파.
ポプラセンサの消耗も神に消えざるはずです。곧 중계 시작하는데. 셋, 둘, 하나. N54 뉴스의 질리언 조던입니다. 저는 현재 재팬타운에 있습니다. 오늘 열린 고 아라사카 사부로 회장의 추모식 현장은 지금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비행선 중 하나에서 총격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당 비행선에는 아라사카 하나코가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이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라사카 코퍼레이션도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국은 사태 수습을 진행 중이며 가급적이면 탄자키 스트리트는 찾아주길 바랍니다. 体验从未有过的真实空间，第四面墙就是打破常规的城门。